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형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까만 배경 위에 이런 점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점 하나는 그냥 점이 아니라 사각형이 아니라 요점 모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요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속성 값을 변수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타입에는 페이저 오토라고 해서 캔버스의 속성 값을 캔버스 타입을 오토로 설정해 주면 알아서 최적화된 캔버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사이즈가 800에 600 사이즈짜리 요 검정 영역이 되겠죠? 800에 600 사이즈 요 사각 영역에 캔버스를 만들고, 페어런스는 원래는 요 하얀 영역인데 요 위치할 곳에 아이디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HTML의 태그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그 영역에 씬을 그리게 되는데, C는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등록해서 먼저 프리로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함수를 등록해서 프리로드가 완료가 되면 크리에이트가 로딩되게 씬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페이저 속성 정보를 입력해서 페이저 게임즈 게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 영역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엔진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처음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영역 위에 씬이 로드가 되면서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 프리로드에서는 그씬 안에서 사용하게 될 리소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사운드 파일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자원, 사용하게 될 자원들을 미리 로드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미지를 쓸 거니까, 이렇게, 요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미지를,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로딩을 해두고요. 그럼 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 크리에이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한 대로 크리에이트 함수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주게 될 기준이 되는 요 삼각형 모양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함수는 트라이앵글 빌드 이퀄 트라이 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정삼각형을 400에 100 위치, 그러니까 뭐 400에 100 위치, 뭐 여기 기준 이 삼각형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런 삼각형을 380 이렇게 뭐 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정삼각형이니까 380에, 그러니까 이 값을 좀 줄여볼까요? 뭐 예, 38이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작죠? 크기. 그러니까 요 끝에 인자는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380의 크기로 이런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을 일단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배치가 될 기준을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형 영역을 하나 선언해 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배치가 될 아까 만들어 놓은 볼이라는 이미지를 64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점 하나가 이미지 하나인데 이게 총이 한 6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4개를 여기서 정의해 준요 삼각형 모양의 기준을 따라서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룹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dd 그룹, 그래서 만들어줄 대상에서 만들어준 이 이미지가 되겠죠. 볼이라는 대상을 프레임
quantity라는 요 속성 값에 개수를 넣어주면 64개라고 64라고 넣어주면 요 이미지가 64개가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에 그려지게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64개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여기까지 구동되는 순간 64개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 위치 그러니까 배치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라 이 구석에 64개가 겹쳐서 화면에 그려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만들어진 객체가 객체를 배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페이저 액션 플레이스 투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함수가 실질적으로 그 만들어진 64개를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는 위에서 만들어진 64개의 이미지가 인자값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getChildr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위에서 만들어진 그룹 64개의 이미지가 인자값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뒤에 두 번째 인자는 어떻게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배치가 될 것인지 트라이앵글 380 사이즈 요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이 인자값으로 들어감으로써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정삼각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직사각형도 직삼각형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밑에 다른 함수 페이저에 제공하는 geo, 페이저 geo and triangle 필드 right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 직삼각형 모양으로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사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사면에 이미지도 배치할 수 있지만 이런 경사면에 센서 같은 거를 이런 삼각형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플레이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아 여기서부터는 경사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런 경사면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물리를 구현하거나 충돌 영역을 구현할 때 이런 센서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뭐 계단이라든가 비스듬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 이미지라든가 뭐 타일 배경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원하는 객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으로. 네, 감사합니다.